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이동수가 있는데요. 이동수는 뭔지 아시죠? 뭐 직업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 네. 집이나 직종, 직장이나 이동수가 있어요. 뭐 하시려고 움직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지금 회사 그만둔 지는 꽤 됐고, 저 이제 커피 배우면서, 나중에 강사도 하고 싶고,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21년도에 결혼을 할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해요. 결혼은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동을 하려고 준비,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이동수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이동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혼은 내년? 내후년? 네네. 생각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결혼에 대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환상이 없어서, 사람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쉽게 얘기면 결혼보다도 내 직업 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야. 내 직업에 내 적은 거를 모든 걸 배우는 거 내가 뭐 있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를 결혼을 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찾는 거예요. 본인은. 또 그래야 되고. 본인은 남자가 돈 벌어준 거 갖고 못 먹고 살아. 일을 하긴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야 돼, 본인은. 무슨 띠? 저 닭띠요. 닭띠? 네. 스물 닭띠? 네. 27살. 27살? 그거 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본인은 내가 저거를 미련 없이 다 해야 돼. 결국 결혼해서도 내가 다 해야 돼. 잘 될까요? 잘 되긴 돼요. 내년 내 후년에 내 목표가 있으니까 본인 목표가 있어 지금. 본인 목표가 있는데 그거 앞으로 보고 달려가긴 가요. 가는데 내년쯤에 딱 좀 그거보다도 몸이 아파요. 몸이요? 네, 몸이 지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젊은 나이에 좀 저가지만 내가 좀 몸이 지친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너무 지치긴 하지 마세요. 저 엄청 쉬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설수가 땁니다. 구설수가 좀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구설수가 있으니까 구설수를 좀 조심하라 그래요, 내년에는. 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그걸 다 하는데 내년에는 몸도 아프고 내가 사고 수도 있고 7월달, 8월달 사고 수도 있고 구설수가 따라요. 구설수가 따라서 많이 힘들죠,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힘들었다. 내후년에는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내년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후년에 하셔도 좋아. 결혼은 말리고 싶어. 결혼할 사람이 내후년. 결혼할 사람이 내후년에 하자 그랬죠? 네. 몇 살이에요? 29이라네. 네. 29? 20, 지금 29이면 30살인데. 그죠? 지금 29이고. 지금 29. 양띠네? 네. 맞죠? 어차피 서로 궁합은 괜찮아. 근데 내 후년 하셔야 되겠네. 언니가 안 좋아. 남자분은 괜찮아. 남자분은 괜찮아. 근데 내 후년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내년에 언니가 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뭐 건강도 그렇고 다 안 좋아요? 왜? 삼재기 때문에. 악삼재거든. 저 이번 년도 삼재 아니었나요? 삼재예요. 근데 내년에 또 삼재라고요? 네. 3년이에요. 올, 내년, 내후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조심하라고 나와, 지금. 근데 지금은 커피숍을 배우고 지금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거는 좋은데, 내년에는 구설수가 딸고, 친구들하고 대수 있으면 안 어울리시는 게 좋고, 술 같은 것도 좀 자제를 하시면 좋고, 내년은 왜? 내가 구설수였다면서 내가 망신수가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게, 그리고 이제 몸 다칠 수가 7, 8월 달이 보다 안 좋아요.
그 모든 걸 자제를 좀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본인이. 본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본인은 다 하고 나는 성격이에요. 추진이 많거든. 욕심도 많고.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커피숍도 차리게 생겼네. 내 문서를 잡으려는 거니까. 잘할 수 있어. 네, 잘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커피숍하고는 맞아요. 괜찮아. 근데 커피숍을 할 때 빵하고 같이 겹들이셔야 되는 거 아시지? 응? 빵만 해도 안 되고 커피숍만 해도 안 돼. 목이 마르거든.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 본인이. 물하고 빵.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 곡식이거든. 그죠? 그 조화가 맞으니까 본인하고 닭띠잖아. 닭띠니까 조화가 맞죠. 그걸로 돈 벌어요, 본인은. 근데 돈복이 있어, 본인이. 응. 돈복이 있어서 그걸로 돈 번다는 소리 나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한 30살. 30살 넘어야, 30살 돼야 넘어야 될 거야, 아마. 넘어야지만 31살? 그때부터 돈이 내 수준에 엉켜졌거든. 지금은 돈이 다 새나가기 바빠. 본인이. 여기저기 다 새나가기 바빠. 쌓이지가 않잖아, 지금. 그죠? 겨우겨우 쌓고 있어. 근데 지금, 근데 서른 살 돼야지 내가 못한 걸 다 저거 할 수가 있어. 욕망을 이룰 수가 있어. 안정이 되죠? 그때 서른 살 때. 안정이 돼요? 예. 모든 건에 안정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복이 들어오는 게 서른 살부터 복이 들어와요. 지금은 맞아나기 바빠. 그리고 내년에 구설수 조심하세요. 어떤 구설수? 인간의 구설수. 인간의 구설수 같아서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아. 일도 내년에는 일도 꼬일 거예요. 일도 되는 일이 안 되고 답답해요. 지금도 답답하긴 한데. 예, 지금도 좀 답답해요. 지금도 형제로서는 답답한데 내년엔 더 답답하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삼재를 좀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풀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얽히고 설키고 많이 지금 엉켰어.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하다고 나오니까. 성이 뭐죠? 최씨요. 최씨? 네. 최씨 고집 대단한데? 응? 앉은 자리 누구 말대로 풀고 한 본인 고집, 한 고집 해요. 생일. 4월 7일, 93년 4월 7일. 4월 7일? 네. 맞아. 그래, 돈복은 있어. 돈복은 있는데 고집 장난 아니야. 본인 누구 말도 안 들어. 듣는 사람은 들어요. 듣는 사람은 들어? 본인은 본인이 몸을 부딪혀야 돼. 그래서, 이게 고집이 있어서,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본인은. 그죠? 걔도 돈 보고 있어. 괜찮아. 어차피 뭐, 본인이 이동하고 어차피 다 하려고 마음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 직업 괜찮으니까 하세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단 언니가 좀 삼재라 좀 답답한 것 뿐이야. 사업하기 전에, 이제, 뭐, 강사 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 그런 쪽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또 답답하기도 하고 본인은 싶어요. 욕심이 있기는 본인은 하긴 잘해. 근데 가다 칵칵 맥히는 게 올 3년은 지금 올 내년 내후년이 답답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 예, 그래서 삼재가 무서워요. 삼재병이. 그것도 삼재병. 그러니까 그거를 가다 맥히는 거니까 그거는 나름 대로 나중에 삼재는 따로 풀어주시고 그거는 저기를 하셔. 그러면 본인이 맥힘이 없지. 결국 본인이 서른 살 돼야 본인이 이제 모든 게 이제 풀리니까. 삼재 때는 아무래도 뭐를 해도 좀 답답한 면은 있죠. 특별하게 뭐 나쁜 건 없어. 그래요? 본인이 이제 돈복도 있고 특별하게
저한 건 있는데, 근데 지금 본인이 하일라 내가 욕심에 내가 아, 커피숍을 이동을 해야 돼, 배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나? 그거를 이제 저걸 하는 거지. 근데 움직이셔도 돼. 그거 배워놓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잘 하시는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 8월쯤에. 내년에 구설수가 좀 딴다고. 어. 7, 8월쯤 구설수가 따고 내가 수익이 안 좋다고. 슬슬 5월달부터 시작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말란 뜻이에요. 네. 많이 활동을 하지, 저기, 활동을 하되 몸살이라는 뜻이야. 아, 내가 이걸 하면 좀 구설수 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내가 또 답답한 면을 일러드릴게. 네. 우선은 지금 그렇게 알고 가세요. 이게 본인이 내년에는 이제 많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인간에 자꾸 시달리죠. 이게 삼재팔릴 때는 내가 지치고 내가 아닌 것도 내가 구설수로 듣네. 친구지간에 구설수로 들으는 게 아 내가 아 이게 나는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니는 그래 너 잘났어. 어 잘해. 그렇게 한 건데 구설을 타버리죠. 우연치 않게 구설수를 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들다 이 소리야. 네.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답을 다 들으셨나요? 네. 7, 8월 달만 조심하세요. 네. 내년에 삼재니까 곧 조심 몸살이셔. 네. 네. 용웅님.